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자, 토요일 아침인데요. 어저께 미국 장을 보니까 미국 장 마감 이후로 나스닥 선물이 상당한 낙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월요일 날 상당한 또 우리나라 후폭풍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토요일 아침인데 저 벌써 깨 있었거든요. 나이가 이제 50 다 돼가는데 원래부터 그랬습니다만 제가 좀 집중하면 예민해서 잠을 잘 못 잡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나라 장이 좀 안 좋았잖아요. 물론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해외 선물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현재. 하지만 최근에 제 지인을 통해서 직장인들도 제대로 된 종목을 선정하게 되면 충분히 수익 날 수 있다. 앞전 방송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30% 정도 수익이 났거든요. 그것만 보고 한 게 아니라 일하시면서 아침, 점심, 오후 한 번 정도씩 이렇게 체크하면서 해도 그것이 진정한 재테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하루 종일 그게 매여 있으면 그게 재테크입니까? 그게 직업이죠. 제 말 인정되시죠? 그것이 직업인 사람은 전업 투자자나 아니면 증권사 관련된 분 이런 분들이겠죠. 그런데 그게 종사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내 본업을 하면서 말 그대로 재테크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너무 불안하게 하면 그게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본능적으로 매매하는 트레이드로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폭락하고 하면 예전에 제가 또 엄청난 고통을 받았던 그런 생각도 같이 나고 하기 때문에 남의 일 같이 안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저께 상당히 저도 조금 긴장이 많이 되고 있었고 아침에 새벽에 미국장 체크해보니 미국장 괜찮았는데 나스닥 선물이 한 2%대 겁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월요일날 우리나라도 상당히 좀 데미지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방송은 닥터K가 휴일날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다는 것 좀 보여드리는 것도 있고요. 여러분들 뭐 제가 생색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개인 방송은 여러분들께 좀 어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술 먹는 것도 방송하고 그 다음에 음식 먹는 것도 방송하는데 이렇게 주식 공부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보여드린 것도 저는 뭐 전혀 이상할 게 없다. 그리고 닥터K의 일상을 어느 정도 또 보여드리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종목 분석하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은 많이 안 드릴 수 있는데 잔잔한 음악 틀어놓고 중간에 간간이 코멘트 할 것 있으면 코멘트하고 최근에 뽑아놨던 종목들 있죠? 그 종목들 주의 어떤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죠? 자, 관심 종목 여기는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의 업종 대표주들을 그냥 뽑아놓은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그 중에서 괜찮아 보였던 종목을 핵심 종목을 또 출연했고요. 자, 이제 추가 종목은 충분히 며칠간 보셨으니까 자 위쪽으로 올리도록 하죠. 저는 이렇게 항상 여러분들께 공개적으로 합니다.
그렇게 해야 뭐가 추가됐고 뭐가 또 빠졌고 그런 건 여러분들 잘 보실 수 있으니까. 자, 여기 보시면 코스닥 관심 종목들. 자, 이렇게 또좀 뽑아놨고요. 자, 위에 보면 코스닥, 대장주, 셀트리온하고 이런 종목들, 몇 종목들은 위에 포진하고 있었으나, 시청자께서 코스닥 관심 종목 많이 없다. 그런 말씀 주셔가지고, 일요일 날 아침에 일찍 또 예전에 뽑았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일방적인 방송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소통을 원하고, 쌍방향을 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실시간 방송할 때 여러분들 만약에 간혹 시청하신 분 계실 텐데, 왜냐하면 제가 실시간 방송할 때긴 시간을 방송을 하지 않기 때문에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여러분들 제가 방송하고 있는 거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만 혹시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혹시나 방송 중에 여러분들 들어오셨다면 간단한 채팅이라도 하나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아, 보고 계시구나. 알아야 제가 또 방송을, 그분한테 또 맞춰서 해드릴 수도 있고, 보고 계시니까 또 다른 대화를 또 나눌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마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됐으면 도움됐지, 뭐 해는 되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시간 방송하고 있을 때 들어오셨다, 어떤 분들은 혹시 방송하고 있는데 방해되지 않을까 싶어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가만 계신 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방송하다가 채팅 보게 되면 또 저도 마무리 짓고 난 다음에 또 응대해 드릴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오는 음악은 제가 연주한 기타 연주입니다. 유튜브에 뭐 저작권 관련해서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연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겸사겸사 방송 사운드 테스트도 같이 하고 있는데 뭐 여러분 크게 나쁘지 않죠? 제가 모니터링 하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자, 삼성전자 차트인데요. 어저께 또 빠졌죠, 그죠? 4%. 자, 제가 이날 아마 말씀드렸을 겁니다. 6% 올라갔었거든요. 삼성전자가 6% 가는 날은 참 쉽지가 않은데,
6% 가다가 그냥 바로 밀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주식 시황에서 아마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아, 장이 많이 흔들릴 겁니다, 아마. 그렇게 말씀드렸고, 진짜로 막 흔들렸죠. 제가 선물 옵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아유, 아침 일찍 인 상황이라서 발성을 제대로 목을 안 풀고 방송을 하다 보니까 조금 목소리가 깨끗하지 못하네요. 이해 좀 해주시고요. 자,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오늘은 그냥 제가 편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이렇게 6% 올라갔다가 바로 밀리는 거 보고 저는 예감을 했습니다. 아, 좀 장이 춤을 추는구나. 왜냐면 제가 선물 옵션을 짜부 오랜 시간 동안 했기 때문에 지수를 맞추는 게임이잖아요. 선물 옵션은 이것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맞추는 게임입니다. 선물 옵션요. 여러분들 선물 옵션 해보셨던 분들 아시죠? 얼마나 페이킹이 많이 나오는지. 제가 이날 저점이라 그랬거든요. 기억하시죠? 장중 스팟을 하면서 여러분 감히 제가 장중 저점 예측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가 진짜 저점 찍고 5일 동안 올라갔거든요. 한번 조정 한번 안 봤고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제가 선물 옵션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각이 조금 그래도 훈련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거의 감각적으로 오거든요. 물론 분석을 통한 그 이후에 감각이 플러스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인근처럼 페이크다, 딱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믿고, 사실 이런 상황에서 이거 없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할 줄 모르는지 맨날 이것 때문에 헷갈리더라고요. 잠깐만요. 딱 이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음봉이 이만큼 있었단 말입니다. 살짝 땡길라 할 때 제가 저점입니다 했거든요. 그러면 이날과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음봉이 크게 떨어지면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아, 조정 시작되는가 보다. 여기 인근에서 가장 큰 음봉이잖아요. 최근 한 5일 중에. 물론 여기 앞에 냈습니다만. 야, 여기처럼 크게 밀리면 이게 밑으로 좀 흔들리겠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날에, 이날도 선물 매도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날 며칠인가 하면 1월 22일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1월 22일 선물 외국계에서 11,600계약 매도했습니다. 그죠? 그럼 상당히 매도가 많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현물이 그날 마이너스 한 1,600억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상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방송 아마 보신 분들 계실 텐데. 그래서 잽싸게 제가 1월 4일자를 돌려보게 된 게 선물 매도 이만큼 많이 나온 게 언젠가 싶어서 딱 돌려봤습니다. 딱 돌려보니까 여기 있죠. 1월 4일 날 있죠. 장중에 그날 그러니까 20일 날 마이너스 14,800계약 정도였거든요. 아, 이게 비슷하네. 13,000계약 1월 4일 한번 보자. 딱 보니까 그 다음 주위가 들어 올렸잖아요. 많이는 안 갔어도 밑으로 죽는 게 맞는 거거든요. 이렇게 큰 음봉인데. 그래서 본능적으로 직감했죠. 아, 이거 베이킹. 이거 페인팅 주고 위로 갈 수 있다. 그리고 20일 지지 받고 일단 분봉해 보시면 그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1월 22일 날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죠. 여기 올라타는 모습 보고 자, 저점 예측하겠습니다. 한 이후에 계속 쭉 올라갔거든요. 기억나시죠? 밑으로 한번 조정 한번 안 받았습니다. 쭉 갔죠. 5일 동안. 그죠? 그리고 여기 인근에서는 여러분 이제 목표치 온 것 같습니다. 조심하세요. 5일선 깨지고 하면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차익 실현하면서 가세요 했는데 빠지는 척하다 들어올리고, 이게 다 일종의 모양 이렇게 만들기 전에 하나의
작업이거든요. 여러분, 저를 소설가라고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전 주식으로 소설을 쓰거든요. 쉽게 말하면 시나리오를 만든다는 거죠. 저만의 시나리오. 그리고 왜 이렇게 했을까? 기간 외국인의 심리 상태를 제가 한번 저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는 거죠. 그것이 맞든 틀리든 그렇게 하는 게 저 10여 년 동안의 버릇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간 외국인이 속된 표현으로 개인을, 즉 저를 죽이려 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물 옵션은 제로섬 게임이거든요. 저를 죽여야 그 사람들이 살아남는 게임이기 때문에 어떻게 저를 죽이려 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매매를 했습니다. 그것이 정말 투자에 실패하게 되면 정말 죽고 싶은 정도로 고통을 느끼는 그런 순간이 오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고점 부위에서 이런 흔들림이 나오기 시작하면 조정 시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 많이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막 쓴소리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서. 왜 그러시? 장 좋은데 웬 쓴소리? 그게 아마 이 근처일 겁니다. 주위에 계신 다른 지인들이 매매 행태를 보면 참 실패하기 쉬운 방법으로 자꾸 가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좀 방송에서도 쓴소리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조정폭이 나왔는데 여기 2500 라인을 잘 지켜야 된다. 만약에 못 지키면 2460 라인 이 라인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 들거든요. 잠깐만요. 지금 핸드폰으로 나스닥 선물 어떻게 됐는지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선물 마이너스 2%거든요. 장은 종료한 것 같고요. 이제 주말이잖아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다우존스는 플러스 0.14%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0.35% 하락했고요. 자, 나스닥 선물은 마이너스 2% 하락입니다. 자, 그 말인 즉슨 다우존스하고 나스닥하고 마감하고 난 이후에 나스닥 선물이 폭락이 있었다는 겁니다. 2% 같으면 장난이 아니거든요. 아마 코스피 지수 상당폭 월요일날 하락하지 않을까 그런 좀 우려가 듭니다. 자, 그럼 해외 차트도 한번 열어볼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다우존스 이게 언제입니까? 월봉이네요. 그래 좀 이상하죠? 뭐야? 마이너스 2.5%로 하락했네요. 제 핸드폰하고 왜 다르죠? 핸드폰이 잘못된 것인가? 그렇죠.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스닥 선물이 그 정도 빠지고 하면 다우존스도 같이 빠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보합이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어쨌든 죄송합니다. 그것이 핸드폰에 좀 문제가 있었던지 뭐 그런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야, 미국이 드디어 20일 깨지고 함께 연봉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월요일날 좀 상당폭 물론 이러한 부분이 전일 금요일날 미리 약간 선반영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 마이너스 2.5% 그리고 나스닥이 마이너스 1.9% 독일은 한번 볼까요? 독일도 마이너스 1.68이죠 자, 보십시오.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독일이 먼저 조정이 좀 나왔다. 반등 시도가 나와야 되는데 반등하지도 못하고 스트레이트로 밀렸죠. 참 상당히 좀 걱정됩니다.
방송을 원활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계속해서 종목 한번 돌려보면서 차근차근 또 한번 말씀 나눠보죠. 그래서 기관 외국인 삼성전자는 어떤가 한번 볼까요? 대량 매도 나오고 있죠 지금, 그죠? 기관도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샀습니까? 개인이 샀어요. 사자마자 몇 퍼센트 빠진 줄 아십니까? 한 1-2% 빠졌겠네요. 아 10% 정도 빠졌겠네요. 거의. 왜냐면 여기서 6%, 여기는 저점 안 깼으니까 거의 보합이다 보고, 오늘 그러니까 전일 4.2%니까 한 고점인근에서 물린 분들은 10% 정도 물렸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사시는 분들은 제법 투자 규모가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2-300만원 하는데, 그러니까 200만원 300만원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 계약밖에 못, 한 주밖에 못사기 때문에 거의 안하거든요, 그죠? 그러면 적어도 몇천만원에서 몇억대를 운용하는 분들이 삼성전자를 사는데, 자 고점인근에서 누가 샀는지 보십시오. 자 개인이 샀죠. 개인이 사자마자 손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러한 부분들은 삼성전자가 이제 돌파하는 듯 모양이 나왔으니까, 자 돌파형이니까 따라간 거거든요. 근데 뭐가 잘못됐는지 아십니까? 개별 종목으로는 따라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시장 판단이 잘못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삼성전자는 시총 1위 종목입니다. 그러면 이 종합주가지수하고 연동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4일 정도 전에부터 개인들이 많이 들어왔던데, 그럼 여기 인근 꼭대기에서, 지수가 꼭대기 인근에서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삼성전자만 가고 지수는 묶어놓을 수 있을까요? 상당히 힘들거든요. 지수에 코스피 지수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하고 다 연동되고 선물 옵션하고도 연동이 되기 때문에, 자 여기 이만큼 5일 동안 상승하고 나면 조정받는 게 어느 정도 당연한 모습이라고 그랬고, 제가 하루 이틀 밖에 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조정이 좀 더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지금 이제 4일째 조정 받았거든요. 내일 한번 툭 더 빠지고 나면 5일째잖아요 동기간 법칙. 그 다음날 정도에 만약에 여기 2460 정도에 멈추고 도치를 달거나 양봉을 하면 저는 매수 들어갑니다. 제 지인 있죠. 범어 사는 경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른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제 전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420 인근까지 만약에 강하게 밀려버리고 그 다음에 도치 나오고 양봉 나오는 모습 나오거나 하면 저는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저께 차익 실현 다 했거든요. 플러스 내면서. 그러면 폭락해도 부담 없는 겁니다. 속된 표현 좀 쓰겠습니다. 남의 일입니다. 불구경하는 거죠. 아이고야 큰일 났겠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오늘 좀 리얼한 방송 하겠습니다. 좀만 더 빠져라. 왜 그런가 하면요, 이만큼 푹 빠지면 자 거의 투매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조정 받으면 이제 큰일 났습니다. 단기간 낙폭 심하면 엄청난 조정이 나올 거거든요. 슈팅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리고 기관 외국인 자꾸 팔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쵸? 산다 그랬습니까? 엄청나게 팔아 제끼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 이래서는 주식이 갈 수 없거든요. 그러면 푹 빠지고, 그러면 아이고야 하다가 그 다음날 한 번 더 푹 빠지면 놀래가 다 던지거든요. 그때가 거의 단기 저점입니다. 2430인근. 그리고 꼬리 달고 땡기는 모습 보이면 저는 삽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단타로 한 하루 이틀 정도 그렇게 들어갈 겁니다. 자 그때는 어떠한 종목들 들어가느냐, 제가 오늘의 주식 시황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많이 올라가가지고 사고 싶었는데 못 샀던 종목들, 자 이런 종목들 접근할 겁니다. 삼성증권 추천주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돌려보면서 차근차근 보죠. 주식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국 금융지주도 되게 좋거든요. 푹 하고 빠지면 이 정도까지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60일, 120일, 240일 완전 정배열이기 때문에 빠져도 다시 반등 시도 나오거든요. 한 번에 안 죽습니다. 이렇게 잘 가는 거는요. 좀 더 길게 놓고 볼까요? 자, 목표치도 있습니다. 이만큼 올랐기 때문에 자, 얼마입니까? 한번 볼까요? 대충 48,000원 그리고 75,000원이니까 약 28,000원 정도 올랐죠. 대략 계산합니다. 28,000원이니까 여기서 28,000원이면 약 10만원대. 자, 여기서 보면 95,000원대. 그러니까 단기 목표는 낮죠. 93,000원이니까. 그러나 좀 긴 목표치로 보면 10만원대 갈 수 있으니까 자, 목표치 약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는 자, 이렇게 하락추세 하락추세 돌려내고 턴했지 않습니까? 쉽게 안 꺾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런 종목들 쉽게 보면 되겠죠. 자, 못 먹어도 자 10% 정도 나오겠네요. 여기서 한 2까지 먹으면 그죠? 자, 예상 후보 1위 거의 지금 당장은 1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종목 분석하면서 찾아가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많이 올라서 못 샀던 종목들 시장 조정받으면 같이 조정받을 거니까 조정받고 한 번 더 정도 빠지면 아이쿠야가 투매 나오고 그때 시점에 이런 자리는 매수하기에 매력이 있어 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도치가 서거나 양봉 서면 그때 사겠다. 그런 다음주 전략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시나리오 반드시 작성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음주 시나리오 지금 작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자, 신세계 이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제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핵심 종목이라고 뽑아놓은 것 중에 박살이 난 게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없습니다. 그죠? 창이 그렇게 어저께 1% 넘게 하락했는데 밑으로 뭐 크게 빠진 거 있습니까? 저는 관심 종목이 지금 삼성전자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핵심 종목에 LG전자는 있을 겁니다. 크게 뭐 흔들림 없지 않습니까? 여기 인근 이제 깨지고 나면 조금 비중 축소 내지는 그런 부분 하셨어야 되겠지만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뭐 삼성전자 최근에 투자했으면 재미 하나도 못 봤을 겁니다. 그렇죠? 잘 보십시오. 자, 11월 달 이후로 하락이었는데 LG전자는 11월 달 이후로 상승이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 IT 3인방 중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중에 누가 최고 좋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LG전자 가장 좋다고 그랬거든요. 자, 하이닉스 뭐 좋았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업종 그리고 업황 분석을 잘 하시면 수익 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 IT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방송 한번 끊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죠.